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장민호 씨가 작년 오늘을 추억했습니다. 지난 5일 장민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오늘 파트너 많이 컸다 동원이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는 지난해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정동원 군과 듀엣곡인 파트너를 연습하고 있는 장민호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케미를 자아냈던 최초의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엄통령 매력을 뽐냈는데요. 지난 5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오디션 스타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백아연 씨, 치타 씨, 안예은 씨, 변현민, 카더가 든 홍자 씨가 출연하며 탑6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날 홍자 씨는 미스터 트롯을 언급하며 남일 같지 않더라 라며 응원 많이 하고 투표도 하게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홍자 씨는 또 어머니도 방송을 보면서 투표했다고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누구에게 투표했냐고 질문을 하자 홍자 씨는 장민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야나 댄스를 추기도 했는데요. 이어 카더가드는 고모가 사랑의 콜센터를 너무 자주 본다. 내가 사랑의 콜센터 나가기로 했다면서 사인 받아준다고 했더니 고모가 됐다 라며 문자로 장민호라고 보냈다 라고 일화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즉석에서 장민호 씨의 팬사인회가 열렸고 카더가든, 홍자 씨, 안예은 씨가 각각 자신의 엄마 이름을 불러주며 장민호 씨에게 사인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역시 인기 대단합니다. 탑6 멤버들은 장민호 씨에게 역시 엄통령, 즉 엄마들의 대통령이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 장민호 씨는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의 이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민호 씨는 그때 가수가 마지막일 뻔했는데 미스터트롯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심 속 야외 비대면 휴식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더 노키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지난 7일 구에 따르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쉼이 있는 종로 조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실시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 기부형과 구청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공공형을 병행합니다. 올해 초부터 사업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의 기부 행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상동 거주 부부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부를 시작으로 장민호 씨 팬분들이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구는 이달 중순까지 수성동 계곡 삼청공원에 주민을 향한 새로운 휴식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기부를 통해 설치된 벤치는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벤치 더 노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준 기업,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